동료 남성 모델의 누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모델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범죄는 성별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판결 내용을 이현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모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항소 1부는 오늘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5살 안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안 씨는 피해자의 행동이 단정치 않아 보였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범행을 했다. 피해자는 얼굴과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퍼져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보았다.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명백하다고 안 씨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휴대전화를 폐기하려 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다. 여러 정상을 참작해봐도 징역 10개월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나아가 최근 카메라가 발달했고 언제 어디서나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게 돼 그 피해가 심각하다. 안 씨에 대한 처벌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씨는 올해 5월 1일 극단적 여성 우월주의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찍은 동료 모델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 이 사건은 가해자가 남성이어도 구속됐겠냐며 이른바 성편파 수사 논란으로 번지며 여성들의 대규모 시위를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편파 논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가해자가 여성이어서 실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러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